전문가와 또 의견 나눠보죠. 내일장에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레이크 머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는 국내 유일의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요. TMA라고 합니다. 이쪽을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많이 쓰이느냐라고 하게 되면 LED 쪽 그리고 석유화학 촉매,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태양광 반도체 이런 이제 초고순도 유기금속을 화합물로 만드는데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반도체 소재가 56%, 게다가 태양광 쪽이 한 17%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전용 설비 구축하고 제품 공급 수직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메모리 업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쪽으로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를 공급을 하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디램형 하이케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관련된 미세화 공정에서 쓰이는 이런 유전체 쪽으로 소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과 낸드양 쪽으로도 들어가다 보니까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영역을 키우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에 들어가는 관련된 전구체, 이 TMA가 같이 증가가 되는 추세고 중국도 태양광을 강하게 또 육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화들도 상당히 크겠죠. 이게 그대로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됐고요. 올해도 매출액이 1200억대, 한 4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315억,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는 만큼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부각받는 대표적인 소재 업종이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이 업황이 위축되긴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화 공정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레이크 머터리얼즈의 영역도 더 넓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패턴 쪽에서 이제 직전 고점대와 함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 한 6,000원대 직접 고점대 넘어서 실적 반영하는 숫자까지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약보합 5,030원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7월 초반에도 이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한 4,000원대였습니다. 이 종목이 이후로 저점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 이청원 차장님. 네, 저는 증권주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키움증권인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해서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자이언트 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가? 이건 결국에는 리스크라고 하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의미 거기에 있습니다. 리스크는 결국 불확실성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불확실성, 즉 예전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정말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모두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이제 모두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이후로 시장이 꽤나 안정세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 정부 차원에서도 비록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경기가 침체 국면에 결코 놓여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 그중에서도 핵심 역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그 중에서도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회수와 같은 이런 다양한 통화정책이 일정 부분 정책 시차를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는 결국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누그러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결국에는 많이 오를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 많은 걸 말해줘요. 최근에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혹은 현물 쪽에서 안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들어와요. 현물이 되든 선물이 되든 외국인이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응당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필연적으로 증권주는 물론이고 기타 다양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움증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왕이면 시장이 오를 때 모든 종목이 오른다라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키움증권이에요. 증권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장과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게 이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 고객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증시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될 경우 투자자가 하게 되는 모든 거래 수수료 그 또한 키움증권에서 가장 가지고 가는 몫이 많을 거예요. 그와 함께 지금 종목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 특히 지난주였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무언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시장이 안정이 되고 증권주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이 지난주 주봉 기준으로 가장 높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키움증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 내일 시초가 무난하게 잡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10만 원인데 혹시나 코스피가 26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10만 원 내외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만 원은 우선은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8만 천 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타사에 비해서 좀 실적도 좀 선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고요. 자, 한 종목 짧게 더 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짧게인가요?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종목 중에서 BHI란 회사고요. 이 회사는 저희가 얘기하는 보일러 쪽의 강자인데 보통 얘기하는 배열 보수웨일러 보일러라고 하는 HRSG 쪽에 강점이 있고요. 이런 쪽에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원자력이나 그리고 또 LNG 복합화력발전 쪽에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두 축으로 실적과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주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 계속 차익 매물은 받아가는 과정 같고요. 한 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로 가보시면서 손절가는 6,300원대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BHI까지 살펴주셨네요. 이 종목 2.9%대로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7,730원의 흐름인데 이 종목 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